이번 에피소드는 맵입니다. 맵. 맵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 프로파일에서 new map. 이것도 최근에 자바스크립트에 추가된 거죠. 그렇죠? 트위터 두 개를 맵 시켜놓은 거예요. 사이즈, 랭스가 아니라 사이즈로 씁니다. 어레이는 랭스로 쓰는데 맵의 경우는 사이즈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 대한 값, 그죠? 해즈라는 것과 겟이라는 것과 딜리트라는 것, 그죠? 해즈, 겟.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간단한 거죠. 쓰다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게 살아 있군요.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에피소드가 5번인가요? 6번인가요? 6번이죠. 6번. 그리고 포 구문 문장, 포 오버 문장. 포 오버 문장과 포인 문장은 좀 다르죠. 포인 두 개의 차이점 같이 한번 또 복습 삼아 지난 공부했던 것들, 지난 자바스크립트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포오와 포오브와 포인 언제 쓰는지 그것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맵의 특징,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맵의 특징입니다. 셋이라든가 해즈라든가 겟이라든가 딜리트 이런 것을 쓸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것이 키 값으로 펑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테스트 컨스트 셋 그래서 새로운 맵을 하나 하고 이 맵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방식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키예요. 펑션으로 키를 주고 그다음에 밸류로서 넘버를 하나 주고 있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돌려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죠. 어떤 기능이냐니까 패스 패스 패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We can use map to make a simple test framework. 테스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 이거죠. 그게 이 맵이 맵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키를 펑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맵이라는 거예요. 요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이걸 써먹습니다. 그리고 말 넘기 김에 셋도 좀 볼까요? 셋은 같은 엘리먼트가 두 번 반복되지 않는 것이 셋이죠. 그죠? add3 하면은 이미 3이 있잖아요. 3이 있으니까 새로운 3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씁니다. 사이즈를 쓰고 있고 그리고 delete, has, get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 2, 3 제로는 빠졌어요. 왜냐니까 딜리트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고 위셋이고 위크맵과 위크셋이 있어요. 딱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garbage collection 가지고 있는 거예요. garbage collection 기능 function garbage 위크맵 프로바이드라고 하죠. Provide garbage collection, GC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 GC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G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o object에서 map new week map, 그죠? set object 이게 키입니다. 키로 오브젝트를 주고 있고, 다음에 value로서 또 다른 오브젝트를 두고 있죠. console log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onsole log 했을 때 이것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만약에 console log를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워버렸으니까 undefined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obj를 다시 살려보자는 거죠. 어떻게 살리냐니까 obj는 undefined 됐습니다. 그런데 obj에다가 다시 이걸 오브젝트를 넣어보죠. 그죠? 그런 다음에 obj를 우리가 이걸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복사를 해서 올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undefined 나왔습니다. undefined 나왔는데 이거는 undefined가 나올까요? or 여기에 나올까요? 어떤 게 나올까요?